포레스트는 한 버스 정류장의 의자에 앉아 옆에 앉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굽은 척추 때문에 다리 교정기를 끼고 있어야 했던 약간 지능이 모자란 포레스트가 처음 스쿨버스를 탔을 때 아무도 그에게 옆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, 제니만이 빈자리를 내어줍니다. 그런 제니를 처음 본 순간 포레스트는 생각합니다. 천사 같다고. 그 뒤로 두 사람은 둘도 없는 단짝이 됩니다. 어느 날 포레스트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남자아이들이 제니와 걸어가는 포레스트에게 바보라고 놀리며 돌을 던지고 괴롭힙니다. 다리 교정기 때문에 어기적 걷는 듯이 뛰던 포레스트는 점점 속도를 내게 되고 다리 교정기가 부서지면서 제대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.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는데요. 자전거를 타고 쫓던 아이들도 미처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뛸 수 있게 됩니다. 그 뒤로 포레스트는 어디든 뛰어다녔습니다. 척추가 굽어 평생 교정기 없이 걸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포레스트는 단지 제니의 말 한마디에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. 베트남 파병 이후 군대를 제대하고 배를 한척 마련한 포레스트. 같이 군 생활을 한 댄 중위가 그를 찾아옵니다. 배를 사게 되면 1등 항해사로 모시겠다는 편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. 하지만 엄청난 새우를 잡게 될 거라는 두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미 새우가 다 잡힌 바다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. 태풍이 오던 어느 날 댄 중위의 고집으로 새우잡이를 나서게 됩니다. 하지만 새우는커녕 배가 뒤집히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로 거센 태풍이 몰아치는데요. 하지만 댄 중위는 태풍을 향해 마치 신에게 화를 내듯이 소리를 지르고 더 하라고 악을 씁니다. 태풍이 항구와 해변 마을에 더 세게 몰아친 덕분에 포레스트의 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서지고 말았고 한 척뿐인 새우잡이 배는 새우 풍년을 맞이합니다. 그리고 댄 중위 덕분에 큰 수산물 회사를 차리게 된 뒤로 두 사람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됩니다. 새우잡이를 나간 어느 날 포레스트는 급하게 집으로부터 연락을 한 통 받습니다. 급히 달려간 집에는 암에 걸린 어머니가 포레스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포레스트는 그 뒤로 빈 집을 지키게 됩니다.